안녕하세요. 3분 안양의 이현주입니다. 안양시가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철도 중심 도시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그 시작점이 될 GTX 신호선 인덕원역 설치를 위한 협약식이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3분 안양에서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수원역으로 연결되는 GTX 신호선. 최고 시속이 180km로 지하철보다 약 3배가량 빨라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데요. 인덕원역에서 GTX 신호선을 타면 강남까지는 15분 내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는 GTX 신호선 인덕원역 정차와 관련해 사전 타당성 요격을 추진하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며 인덕원역 정차를 강력히 요구해왔는데요. 그 결과 GTX 신호선 인덕원역이 올해 상반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GTX 주식회사와 GTX 신호선 인덕원역 설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양 기관은 사업비 부담과 사업 시행 등에 관한 협약을 토대로 GTX 신호선 인덕원역 설치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인덕원 동탄선과 월곶 판교선은 이미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향후 인덕원역은 4개 노선이 한 지점에서 만나 수도권 서남부 철도 중심 도시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오는 2028년 모든 길이 안양으로 통하는 교통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 2024 안양시 교육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안양시 교육관계자,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안양시 중점 교육사업을 소개하고 미래교육협력지구 구속합의와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안양시는 교육사업 분야에 약 4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에는 경제금융교육, 학생 동아리 사업 등 18개 분야 2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담겼습니다. 또 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학교사회복지 사업에도 총 2억 5천만 원의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안양시는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교육도시 안양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병수당 2단계 사업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안양시 취업자 중 191명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총 1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범 사업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알찬 안양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